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얼굴에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이제 외출을 하면은 얼굴에 개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메이크업이랑 막 땀이랑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트러블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세정력이 정말 좋으면서 불필요한 유분만 싹 닦여가지고 이렇게 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클렌징 폼을 찾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피박스에서 나왔던 딥 클렌징 폼을 정말 좀 쟁여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다 사용을 해서 새로 살려고 보니까 이제 그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다른 클렌징 폼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해피버스에서 협찬 제안이 와서 보니까 클렌징 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들고 왔습니다. 요게 진짜 용물이라서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 폼입니다. 햇빛에 노출이 잦은 한여름에 피지와 유분이 정말 폭발하잖아요. 지성인들은 그럴 때 유독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피지 유분 각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정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모공보다 100분의 1 작은 미셀라 입자가 모공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깔끔하게 딥클렌징 해줘서 세안 후에는 불필요한 유분만 깨끗이 제거해서 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피지와 유분을 싹 닦아내주는 이 뽀득뽀득한 사용감 때문에 뽀득뽀송 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진짜 찰떡같은 별명인 것 같아요. 저는 클렌징을 이중으로 해도 스킨케어 때 토너 패드로 닦아내면은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클렌징 제품은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은 좁쌀 여드름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큰 여드름이 아니어도 이렇게 자잘자잘한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오래 나와요. 그래서 메이크업 세정력도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정말 깔끔하게 지워지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 정말 워터프루프가 너무 진하게 되는 그런 아이라인을 제외하고는 세정 너무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뽀득뽀송 클렌징 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8월 한 달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